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문경시장 선거를 짚어봅니다. 현역 시장이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출마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고윤환 현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무주공산이 된 문경시장 선거전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예비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4기와 5기 두 번 문경시장을 지낸 신영국 예비 후보는 여전히 지지 기반이 두텁고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행정부시장 출신인 최홍호 예비 후보는 지방행정을 30년 넘게 해온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시 문화관광과장을 지낸 서원 예비 후보는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지역과 잘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장과 농민단체 회장을 지낸 이응천 예비 후보는 문경 토박이로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전문을 지낸 강수돈 예비 후보는 기업에서 얻은 경제활동 경험과 실력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을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으면서 신영국 후보는 한국체육대학 유치, 최홍호 후보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유치, 서원 후보는 점천시내 상권 활성화, 이응천 후보는 의료 스포츠 요양 재활센터 건립, 강수돈 후보는 대기업을 포함해 중소 중견기업 5개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자 적합도는 1강, 2중, 2약 구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주자별 가점과 감점 대상이 뒤섞여 공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에서는 아직 출마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사실상 판세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